4차 그리고 6위 전자랜드는 지금 24승 24패 딱 5할이거든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30분 이상 뛴다면 평균 득점이 거의 30점에 육박할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네. 전성현 안쪽으로 들어와서 던집니다. 림 맞고 떨어졌는데 직접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올 시즌 평균 득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커진 패스였는데 일단 턴오버가 나왔고요. 전자랜드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샷클락 5초 안쪽 3초 남기고 돌리면서 오세근의 김낙현 스크린 받고 패스를 건넸습니다. 엑스트라 패스 속인 공격 이후에 좋은 패스를 건넸습니다. 이대헌 여유있게 쏩니다. 전성현 선수가 설린저 선수가 지금 쇼 디펜스도 그렇고 리바운드 참여가 확실히 몸이 좋아졌네요. 맞습니다. 정면 석점 전성현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대헌 리바운드 헬드볼. 자, 조나단 모트리 들어오는 이대헌을 봤습니다. 외곽 왼쪽 코너 전현우의 석점. 김낙현 선수가 모트리 선수에게 오프볼 스피드를 통해서 좋은 찬스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현우가 쐈으니까 여기도 슈터가 갑니다. 김낙현 이재도를 달고 들어가면서 빠른 패스 외곽 열렸습니다. 차바 위가 들어갑니다. 네, 확실하게 수비부터 하나하나씩 하니까 풀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재도 엔트리 패스 오세근 벌어지면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자. 이재도 이거 슬쩍 내줬습니다. 설린저 패 아무도 없었고 설린저 스크린. 자, 그리고 먼 거리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재도 했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차바위가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스크린 받고 김낙현 페이크 이후에 바운드 패스 모트리 스피드 모브 골밑 득점. 자, 변준영을 따돌렸고 설린저와 마주합니다. 헤집어 내면서 공간 왔고 그런데 KGC 공격 전환 변준영 스크린 와. 바운드 패스 오세근 골밑 접근 올려보는데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직접 다시 이대헌 스피드 모브 이후에 골밑 접근 블락샷 무성공. 양희종과 박형철 선수가 그 전자랜드 공격 제한 시간 2.1초 남았습니다. 외곽으로 뺐고 정효근 던져야죠. 소비나 블락샷 이번에는 양희종. 전시간 이후에 원샷 플레이 준비하고 있는 KGC입니다. 변준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자, 스크린 받고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무성곤 안 던졌어요. 이재도 자, 베이스라인 쪽 돌아서면서 오세근의 투포. 이재도의 패스 엑스트라 패스 자,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선인자의 플로터 득점. 탑에성 이재도 선수가 김낙현 선수를 버리고 저렇게 도움 수비를 가면 안 됩니다. 예. 이재도와 마주합니다. 지금 KGC 팀이 좋아요. 네. 움직임을 가져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박찬희 쪽으로. 지금도 윌리엄 선수가 빠른 다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정용훈 선수가 도움 수비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오세근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남은 5분여 동안 이 부분을 잘 성공시킬 수가 있을지요. 좋은 패스가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탑에서 변준영 달고 다니다가 오른쪽 45도. 문성곤 반대편 크로스코트 패스인데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수비 이후에 지금 스카 선수를 막는 선수는 국내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김낙현 멈춰서서 변준영의 타이밍을 뺏고 던집니다. 반칙 얻어내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변준영 차바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살짝 띄우면서 골밑 타이밍 뺏었습니다. 임준수의 패스 받고 정혁은 썹니다. 들어갑니다. 변준영 앞에는 임준수 돌파 선택 밀어냅니다. 여기서 득점에도 3초 2초 1초 변준영 던집니다. 석점 KGC 공격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도의 바운드 패스 설린저 들어갑니다. 올렸어요. 득점인저 잔대발치. 그렇죠. 핸드오프를 가는 과정에서 모트리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패스를 줬어요. 네. 그리고 전현우의 리버택 정확했습니다. 좋은 호흡 덕분에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정면 석점. 베이스라인 근처 모트리 왼쪽 코너 올라갑니다. 석점 전현우. 예. 이재도 전성현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답장이 갑니다. 외곽 전현우 이동 이후에 석점포 연속
공격 이어갑니다. 이재도의 패스. 그리고 골 밑을 정복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선인조 1리바운드. 지금 아울렛 패스 좋아요. 자, 오세근 정면 스피드 무브 이후에 오세근도 10득점 완성. 정면 캐치샷 전현우 3점 붙여놓고 페인트존 빈곳 발견. 페이크 이후에 라인 타면서 갑니다. 썰린저 2점. 정유근 선수인데요. 씨는 변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도의 패스 연결. 썰린저 들어갈 때 반칙 파울이네요. 한덕수 선수가 늦었어요. 한덕수였습니다. 재도 3점 안 맞았어. 벌써 끝났어 게임. 그치? 이기고 있으니까 방심하다가 그냥 한 방씩 맞고 지금 계속 끌려가는 거야. 끝내야지. 놓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던졌는데 안 들어가네요. 이재도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썰린저 1점 차를 만든 KGC입니다. 야, 이번에는 모트리 앞에 아무도 없네요. 에어홀입니다. 자, 다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못 떨어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대원. 하지만 수비 성공하는 KGC. 네, 4대3의 아웃 넘버 밀어내고요. 모트리 리블라 원샷 플레이입니다. 썰린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높게 득점. 모트리 선수는 NBA G리그에서 뭐 왕좌의 자리를 올랐던 선수고요. 하지만 썰린저 선수는 NBA에서 두 자리 득점 평균 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이 공격 성공을 시켜야겠습니다. 김낙현 좋은 패스를 건넵니다. 타이밍 뺏고 스캇 득점. 이재도와의 매첩 스크린 활용. 자, 이동해서 석점 들어가 쪽으로. 5초 남았습니다. 3초 남기고 쏩니다. 롱포 들어갑니다. 김낙현의 석점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재도의 선택권이 좋아요. 있습니다. 직접 맞춤표 밀어냅니다. 순간적인 더블팀 완전히 가로챘습니다. 문성곤의 팀. 문성곤이에요. 자, 그리고 변준영 밀어냅니다. 득점. 3초 2초 1초 이재도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직접 잡아냅니다. 스크린 받았습니다. 공간 확보 바운드 패스 픽앤롤 썰린저 득점 인정. 지금은 김낙현. 아, 그리고 패스 길목 읽었어요. 문성곤의 스틸. 바운드 패스 받고 들어갑니다. 이재도 건네주고 점퍼 정확합니다. 이재도 벽 뒤에 숨어서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변준영 1초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자, 오세근의 골밑 득점까지. 외곽으로 뺏고 엑스트라 패스 문성곤 석점 터집니다. 2초, 1초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한승희의 공격 리바운드. 박형철 캐치앤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자, 한승희가 상대를 따돌렸고요. 더블 클러치 득점. 이후에 홍경기 석점 돌아나옵니다. 전현우 선수가 몸을 던져봤습니다. 예, 부상은 피해야 됩니다. 예, 따내면서 양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종료됐습니다. 20점 차의 대승 연승을 가져가는 안영태 씨입니다.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완패를 했던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